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자, 이 3등급은 절대 모르는 문장이 길어지는 패턴 15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이 접속사 삽입에 대하여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접속사 삽입은 우리가 영민정음 이 기초나 또는 심화에서 몇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형태 1번과 형태 2번은 했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배울 내용은 바로 이 형태 3번입니다. 이 형태 3번은 여러분이 접속사가 이렇게 두개 쓰여가지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태 1, 2 복습하는 시간을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반드시,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이때 이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동사 때문에. 자, 이것도 접속사죠? 그러면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갖고 동사, 하자마자. 결론은 접속사는 반드시 동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접속사에다 연결하는 해석 방법을 취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접속사 형태. 지금 시작합니다. 영민정음 기초나 기초 심화에서 나왔던 여러분이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온다라고 했는데 이때 투부정사나 이렇게 ing가 온다면 이 미친놈 학생들이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즉 이때 since가 여러분 문장의 구조가 지금 현재 완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문에단 말이야 표현했기 때문에 그녀의 창의성을 이러면 문장이 개판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ing가 주어당 ing 주어 이게 그다음에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이게 주어가 되는 거잖아. ing로 시작했으면 해석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잖니. 자, 표현하는 것은 그녀의 창의성을 예술을 통하여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녀는 소비합니다. S가 있네. 몇 시간을요? spend 돈 시간 아닌지 뭐뭐 하면서 그리면서 이런 스튜디오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2번 이렇게 나왔죠. 이게 접속사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게 동사단 말이야. 그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while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었죠. 특히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비록 뭐뭐 일지라도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면 뭐뭐 하는 동안, 그다음에 반면에는 이렇게 문장 앞에 while 앞에 콤마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어잖아. 그다음에 이게 동사잖아. 그러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죠? 야, 영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즐거울지라도 ing로 시작했잖아요. 콤마인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왜 뒤에 이렇게 동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만 하는 것이냐? 자, 성취하는 것은 유창성을 말해지는 언어 소통에서 점진적인 과정이다. 자, 접속사 두 번째 형태는 여러분이 이 접속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 사이 이렇게 수식어고 이렇게 삽입구가 이렇게 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 자, while이 여러분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어야. 그다음에 명사 뒤에 ing 나오니까 끊어야 되겠죠.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고 있느냐. 이게 동사단 말이야. 이렇게. 자, 이 3, 4등급 학생들 해석해 보면 과학자가 수행했을지라도 이러면 안 돼. 안 된다고. 동사를 찾아야 된다니까. 이게 동사잖아. 동사를 못 찾는 너는 동사.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행하고 있는 실험을 비 이것도 뭐뭐을 열망하다 여러분 모를까 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열망할지라도 끝내는 것을 그 일을 그는 원한다. 이게 주어 이게 주어 이게 동사죠. 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실험실에서
자, 문장의 구조가 이해가 되나요? 2번 갑니다. 여러분, as soon as가 뭐뭐 하자는 접속사야. 아, 접속사니까 뭘 찾아야 된다. 동사를 찾아야 된다. ing 동사 아니다고, 미친놈 새끼들아.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이게 주어잖아. 그죠? 동사 찾아. 여기 있잖아. 동사 앞뒤에서 이렇게 끊어야 되잖아. 그럼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발견하자마자 이런 뜻이다니까. 발견하자마자 해석합니다. 그 작가가. 자, work on 그러면 착수하다. 착수하다는 것은 뭔가를 시작하다 이런 뜻이야. 소설을 시작하고 있는 발견하자마자. 발견하자마자 조용한 분위기를 그는. 그러면 이 매니지는 관리하다 이런 뜻인데 이때 to가 나오면 여러분 가까스로 뭐뭐 하다 이런 뜻이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는 가까스로 끝마칠 수가 있었다. 자, 다음은요,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뭐냐, 이렇게 접속사가 남았는데, 접속사가 이렇게 떠왔어. 환장하겠네. 뭐요, 문장이 접속사 다음에 접속사가 또 왔어. 이래도 돼? 이래도 됩니다. 아, 이러면 안될것 같죠? 근데,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때 콤마는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줘도 돼. 근데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이때 이 문장에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고, 이때 콤마 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가로를 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앞에 나오는 주어동사로 연결이 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문으로 바로 한번 봐 봅시다. 자, 접속사가 나란히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지금 이곳은 PT 봉선생입니다. 자, 약간의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뭘? 대절이어가 나왔습니다. 뭘? 됐다면 항시 주어 동사. 이렇게.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접속사단 말이야. 그럼 접속사단이 주어동사 이렇게 왔잖아. 그러니까 가로를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콤마 있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콤마입니다. 이거 콤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도부사 있죠? 있다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사 이렇게 주어. 그러면 이때 나오는 비꼬즈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러면 문장은 여기까지 없다 치고 해석을 해볼게. 비꼬즈 뭐뭐 때문에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자, 영어에서 명사 명사 나란히 있으면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케이스죠.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 이렇게 됐나요? 있기 때문에. 자, 비록 뭐뭐 일지라도 우리가 살지라도 편안한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는. 자, 이 문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합니다. 약간의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리가 살지라도 편안한 세상에 때문에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직면할지도 모르는. 해석됐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문장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제안했습니다. 뭘? 이것이 발생한다고. 그 다음에 비꼬우즈하고 그 다음에 올도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똑같이 쓰였단 말이야. 이번에는 콤마가 없죠. 여러분 콤마 안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괄호 한번 쳐봅시다. 괄호를 어떻게 쳐야 잘 친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 칠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비꼬우즈로 연결하는 이렇게. 자, 2번. 해석 가도록 합니다. 약간의 과학자들은 제안했다. 이것이 발생한다고. 뭐뭐 때문이죠. 뒤에 것부터 해볼까요? 2차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영향을 우리의 진화에, 비록 뭐뭐 일지라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3차원을.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이 2번 문장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기출문제입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접속사가 이렇게 나란히 쓰이는 꼴을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 때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개나 고등이나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틀 또는 3일 후에 이 문장을 해석하라면 해석할 친구들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저 경험에 의하면요. 한두 번 봐가지고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PT 봉선생 영민정음 기초 완성에서 문장을 발췌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꼭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PT 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